가요 대상. 와, wow. yeah. Soul Music Awards. 본상. 야, 하우야. 세븐틴. 우! 누구세요? 나도 몰라요. 승관님도 하요 서로에 대한 MC에서 또 잘했었네. 오, 야구요? 아니 또 말하는 말투가 되게 잘.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. 아, 물론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유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본상을 탔잖아요. 네, 네, 저희가 본상을 탔는데 진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쉽게 이제 서로 라이브만큼은 진행을 하고 싶어요. 저희 가요대상에 못 나갔는데 그렇죠.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데도 나왔는데 본상까지 또 이렇게 그렇죠. 정말 기쁩니다. 또 못한 수상 소감을 또 하고 싶은데 DH 형이 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저요? 뭐 한 번이라도 좋은 거라도? 네, 이번 본상 받은 만큼 앞으로 세븐틴 더 뭐지?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옆에 있는 김기상우 씨도 네, 한마디. 김기상우 씨? 저 오늘 이름 바꿨어요. 아, 뭐죠? 김위버스. 아, 김위버스. 아, 뭔지 모르겠지만 위버스 씨 한번. 위버스 어플. 그, 네. 아, 김위버스 씨. 네. 네, 브이라이브에서 섭섭합니다. 네, 아무튼 말씀해주세요. 꼭 집어드려야 되기 바랍니다. 트립 또 좋겠죠. 렛츠고. 그만하세요. 어쨌든 간에 네. 저희가 좀 기분이 묘한데요. 저희가 네. 15년도부터 네네. 맞아요. 10년인가요? 어쨌든 예. 그러니까 신인상도 여기서 받았고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그때부터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시상식인 네. 것 같은데 네. 이제 2021년 네. 30회 상관이야 정말 상관이 아낀다 상관이 아~ 감사합니다! 아! 골수민 형이 여기야? 네. 맞아요 맞아요 골수 나가면서 골수민 야 추억이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아 좋네요 아, 아시죠? 옛날 서가를 처음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이었었죠 맞아요 아 진짜요? 진짜? 오늘 아, 저희가 아, 이제 오늘 엔딩이었습니다 그때 뭐지? 락이랑 아낀다 보면은 비교해서 보면 완전 진짜 다르겠다. 맞아. 그렇겠죠. 너 지금 5년 동안 성장했으니까. 그러겠어. 제가 모르네요.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신욱은 뭐 아 도겸이 오늘 이렇게 네. 저한테 이제 네. 시선이님 꽃 귀걸이라서. 아 예. 귀걸이.